남자 때문에 다 망쳤네. 신용불량자가 됐고. 잠자리만 함께 하지 않았어? 좀이 아니야. 빌려준 거 다 땡긴 거 아니야?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가워요. 어려 보여요. 몇 살이에요? 저 21살 됐습니다. 21살. 21살이 무슨 근심과 걱정이 요래요래 많아가지고. 아, 오마이갓이다. 그대는 남자 때문에 다 망쳤네. 맞아요. 오마이갓. 어떡하려 그래요? 남자한테 돈 꽂으시오? 네. 근데 그 남자가 돈을 안 줘? 아, 연락도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저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됐고. 혹시 내가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일단 본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돈을 받기 힘들다. 그 금액이 좀 큰데. 그 돈 받기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 X의 그런 관계십이 진실되지 않았대요. 그래도 1년을 함께 했었는데. 1년을 함께 잠자리만 함께 하지 않았어? 네, 그게 너무 잘 맞기도 했고 너무 제 이상형이기도 해서 제가 많이 매달렸죠. 그렇지.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모든 걸 다 줬는데 그 사람은 잠적했네. 맞아요. 솔직히 나 하나 물어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을 핑계로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진짜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 남자 밤일에서 만나도 막 노래소리 나오고 시끄럽고 그런 데서? 네, 저 막 20살 됐을 때 친구들이랑 클럽 놀러 가서 만난 남자거든요. 너의 첫 남자구나. 안 돼. 정신 차려. 심란한데? 어? 심란한 아. 자꾸 생각나고 지금이라도 당장 만날 수 있으면 가서 만나고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냥 막연하게 그 남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인 거네? 네,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님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돈에 관련된 거? 아니요, 안 했어요. 할 생각도 없어요? 네, 아직은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사실 두 달 전에 연락이 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또 금방 다시 가버리더라고요. 생각이 많다, 선생님이. 이거는 너무 어린 나이에 나 이상형에 맞는 뿅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한순간에 머리도 뿅, 눈도 뿅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지금 부모님도 모르죠, 그 돈의 출처를. 네. 알면 뒷골 잡으실 일인데. 그리고 그 남자는 갔어. 가버렸슈, 떠나슈. 그럼 아예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두 달 전에는 왜 저를 찾아왔는지. 너 돈 있나 없나 보러. 그 남자가 그런 식으로 너한테 왔다 간 지가 제비처럼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하는 게 몇 번이야. 근데 그때마다 와서 돈 있으면은 그 시간 동안 네 옆에 있다가 또 갔어. 근데 그걸 또 겪고 싶다는 거예요? 3개월 전에도 왔으니까 3개월 정도 기다리면 또 다시 오지 않을까.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부리우돋게 하는 거야? 부리우돋게 할 거면은 누나가 벌어 더 해. 왜 남의 돈 갖다 부리우돋게 하나? 어? 왜 엄마 아빠 돈으로 부리우돋게 했어? 왜 은행 돈으로 부리우돋게 했어? 어려운 사람 도울 거면은 제대로 된 부리우돋기를 하던지.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급한 대로 돈을 좀 땡겨서 쓰긴 했어요. 좀이 아니야. 빌려준 거 다 땡긴 거 아니야? 누나 걔도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안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남자를 내려놔야지. 고 아저씨 나이가 많아?
네, 저보다 나이가 좀 있었어요. 바보야? 어? 아, 바보나 은우나 애지중지 키운 내 애기가 밖에 나가서 어문 남자랑 배꼽 맞춰가지고 돈이나 뜯기고 응?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고이고이 키워놨더니 사회생활 이쁘게 할 줄도 모르고 생판 그 클럽인가 뭔가 하는 곳에 가가지고 남정네랑 배꼽 맞춰고 돈이나 다 뜯기고 여전히 못 입고 있고 그게 제일 심란한 거야 지금 상황에도. 누나야, 그 남자는 돌아오기 힘들어요. 언니가 부자가 되면 돌아올 수 있어. 그러면 또 부자가 된 거에서 돈을 이만큼 가지고 또 가겠지. 응?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보란 듯이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21살이면 한참 때 아니에요. 지금 언니야는 여기 이렇게 활짝 핀 꽃들처럼 예쁘게 피어나는 시기라고. 근데 지금 언니가 끌고 온 기운들은 뭐냐면 무겁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밝은 빛이 안 보이는 기운들인 거지. 이제 사회 초년생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성인이 되고 나면은 어떤 일을 벌렸을 때 책임을 져야 해요. 누군가로부터 보호가 받기가 힘든 시기죠. 법적으로도 그대의 자아로도. 그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거는 지금 보니까 엄마 아빠밖에 없겠어. 근데 엄마 아빠 억장 무너지게 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고 나서 어떡하려 그래.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어. 사람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 남자를 만나면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배워가는 건데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멈춰야 해.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21살답게 살아야지. 남자한테 팔려가지고 돈이며 마음이며 몸이며 다 갖다 주지 말고 아 뭐 사랑도 아파야 뭐 사랑이다 뭐 그래야 청춘이다 하는데 아프지 않을 방법은 많아. 미련하게 굴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근데 모든 건 때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언니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건 앞으로 4년 뒤에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돈 있잖아요. 그거는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 돼. 얼마예요, 금액대가? 3천만 원 정도.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일로 들어서지 말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천천히 드려도 되니까 그 돈은 부모님한테 계속 갚아나가는 걸로 해. 너가 그 3천만 원의 돈의 값어치를 얼마나 힘들게 벌어야 되는 돈인지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좋아. 알았어? 네. 약속해. 이거 어겨지면 어떻게 된다고? 아, 맴매야. 뭘 고민해. 맴매야. 4년 뒤에 들어오는 사람 못 만나는 거야. 나중에 또 이렇게 인연이 닿거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밝은 기운으로 있는 남자들 정리하고 아, 막 파이팅 넘치는 기세로 21살답게 찾아왔으면 좋겠어. 지금 시들어가고 있잖아. 난 말해줬지. 이렇게 생생해져야 한다고. 몸을 귀히 여겨. 아, 들어가 봐. 감사합니다. 내가...